워스쿨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지금은 월요일 새벽 1시 8분입니다. 1시간 전인가요? 넘버라이의 뮤직비디오가 나왔길래 원래 사실 자려고 누웠는데요, 저는. 이거 뭐지? 하고 지금 촬영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넘버라이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Born이 올라왔거든요.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음악이 어떤 분위기인지 전혀 예측도 안 돼요. 제가 그동안 넘버라이 리액션 비디오를 이제 몇 편 찍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넘버라이도 요즘 뭐 한국의 K-POP 아이돌 그룹처럼 뭐 힙합, R&B 장르들, 흑인 음악을 기반으로 하는 장르들에 진지하게 다가가려고 하는 그룹이라는 것을 좀 느끼고 있었습니다. 요즘 아이돌 그룹들이 추세가 그런가 봐요. 뭐 J-POP이든 K-POP이든 힙합을 예전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완성도 있는 음악을 많이 보여주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뭐 전문적인 R&B, 전문적인 랩 음악의 느낌의 퀄리티의 방향은 조금 아닐 수는 있지만 과거와 비교했을 때는 정말 많이 음악이 전문적으로 가고 있다 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이 뉴진스의 하우스윗이거든요. 하우스윗도 보면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장르인 바로 마이웨이스를 꽤나 높은 퀄리티의 음악으로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 상당히 아이러니한 느낌도 받습니다. 뭐 이거는 저희 일본 구독자분들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고 저희 한국에 대한 얘기인데, 한국 힙합이 좀 침체기를 겪고 있다는 소리가 많은데 반면에 K-POP 아이돌 그룹들은 요즘에 너도 나도 힙합 음악을 갖고 오는데 열심히 해요. 다른 온도차를 보면서 와 이게 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바다 건너 일본도 일본 힙합이 요즘 큰 인기인 것도 맞지만 일본의 아이돌 그룹들한테도 힙합이 인기다 라는 것도 요즘에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넘버라이 뿐만 아니라 뭐 사이키 피버, 뭐 비퍼스트 이런 팀들을 제가 반응 영상을 찍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 아 일본의 아이돌 그룹들도 진짜 힙합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이거 아무 정보도 없어요. 그냥 제의 순수한 first time reacting이 될 것 같습니다. 넘버라이의 Born 영상을 지금부터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야,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오! 나 이런 급작스럽게 장면이 새롭게 전환되는 때 되게 멋있다고 느껴. 뭐 하이엔드 브랜드 패션 룩북 비디오 보는 것 같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오! 지금 첫 소절에서 느낀 거는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 젤지 클럽? 아니면 드럼 앤 베이스 같은 장르들이 좀 느껴지거든요? 오. 와, 음악 진짜 특이하다. 저 딱 지금 38초 듣고 느낀 생각이 뭐냐면, 제가 이들의 리액션 비디오 처음이 뭐였죠? 고우트였잖아요. 약간 고우트의 파트 2 같은 느낌이야. 이건 고우트 파트 2예요. 뮤직비디오가 음악도 그렇고 되게 신비스러워요. 그리고 오리엔탈적인 느낌들을 뮤직비디오에 많이 넣었어요. 저 지금 세 분이 입고 있는 착장 느낌도 사실 그 일본풍의 그런 착장이잖아요. 근데 절지 클럽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 랩할 때 그 스타일이 있잖아요. 굉장히 좀 염세적인 그런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고트에서도 우리는 그런 걸 느꼈잖아요. 이렇게 또 보면 약간 옛날에 그 한때 잠깐 유행했던 트랩메탈 같은 느낌도 나고 그렇단 말이지. 트랩메탈 래퍼들이 약간 이런 랩핑 스타일을 많이 하잖아요. 가사가 한국어 번역되기는 했는데 어려워요. 좋다. 근데 되게 실험적이에요.
이거 힙합이네, 뭐 이거 절지 클럽이네, 이런 얘기, 이런 생각이 딱 들다가도 곡의 전개 방식을 지금 들으니까 고트랑 비슷한 게 굉장히 변화무쌍한 편곡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대중적이지는 않는 것 같아. 신발은 다들 리고엔스 신으신 것 같죠? 얼핏 봤는데. 이런 그래픽도 신기하다. 약간 넘버라인 멤버들을 피규어처럼 만들어 놓고 왜 뒤에 배경은 일본의 전통 그림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으로 치면 뭐 수묵담채화 같은 거? 되게 일본풍의 사운드들을 조금 조금씩 잘 넣었다. 야, 진짜 곡 사운드가 이게 장르를 뭐라고 해야 될지가 이게 애매해요. 힙합의 어떤 느낌이 나는 음악인데 완전히 그렇게 100% 힙합이라고 하기에도 또 좀 애매하고, 절지 클럽이 들어가 있는 거는 알았지만 또 중간중간에 뭐 베이스 소리라든가 이런 거는 약간 드릴 느낌도 나고, 아까는 서두에는 드럼 앤 베이스 느낌도 났다고 했잖아요. 아, 좀 되게 오묘하다. 그래, 이거는 들으면 들을수록 고트 파트 2야. 진짜 이거 굉장히 좀 신선하고 마음에 들거든요. 편곡이 워낙 변화무쌍하고 한 음악 안에 지금 몇 개의 장르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 저도 좀 들으면서도 굉장히 정신을 집중하면서 듣고 있거든요. 그만큼 편곡 방식이 너무 다양해요. 너무 다채로워. 네, 분명한 거는 저는 지금 한 3, 4편 넘버라이 반응 영상 찍으면서 이분들이 흑인 음악에 꽤나 진심이야. 사실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이 곡의 메시지가 뭔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어요. 오, 아디다스 트랙 자켓을 딱 3명에 맞춰 입고 슈퍼스타까지 안무하는 거 되게 멋있다. 올드스쿨 느낌 난다. 네, 내가 약간 여기서 파생된 이야기를 하자면 일본 힙합이 참 좋은 이유가 이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일본 힙합은 뭐 패션도 그렇고 아직도 올드스쿨적인 요소들을 음악이든 패션이든 잘 표현해요. 저렇게 아디다스 3선 트랙스트 셋업 딱 입고 슈퍼스타까지 입고 막 안무하는 거 보면 사실 저런 아웃핏을 보는 것 자체가 요즘 패션의 느낌과는 좀 거리는 있거든요. 지금 뭐 유럽 패션 보면 아디다스 트랙스2가 인기긴 한데 핏 자체가 보면 굉장히 올드스쿨스러운 그 트랙 셋업이잖아요. 일본 힙합은 항상 이랬지. 뭔가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보다 그 본인들만의 고유의 색깔이 있었어. 근데 이거는 분명히 얘기하면 제가 연출로서는 정말 너무 멋있는 뮤직비디오였던 것 같아. 좀 아티스틱한 느낌이 있었죠? 근데 진짜 이번에 신경 많이 썼다. 블로우 커버 리액션 비디오가 제 최근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갑자기 이제 넘버라이가 R&B로 돌아섰잖아요. 조금 칠하고 여유로운 그런 좀 느슨한 음악으로 이제 가나 싶었는데 먼 뮤직비디오 보니까 고트 때 제가 느꼈던 충격이 고스란히 되살아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 먼은 고트의 파트 2 같은 영상이자 음악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게 그런 이유였고, 한 음악 안에 굉장히 다채로운 장르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 음악은 장르가 딱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힙합의 색채를 조금씩 띄고 있는 부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여전히 실험적이었고, 한국어로 번역된 가사를 보고 있는데 여전히 내용은 어려웠다. 사실 무슨 뜻인지 저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연출을 보면 너무 화려해요. 넘버라이 멤버 3명을 피규어처럼 만들어 놓고 뒤에는 막 일본의 그 전통 그림 같은 배경 그 장면을 보여줬던 것도 너무 신기했어. 그리고 이렇게 현란하고 변화무쌍한 편곡인데도 고트의 조이스 보면 저는 깜짝 놀란 게 이런 음악들도 일본에서는 먹히는구나. 근데 본도 보니까 약간 연장선상 같죠? 한국에서 케이팝 아이돌이 이런 정말 막 염세적이고 편곡은 막
너무나 변화무쌍하고 이러면은 와 이만큼 뜨거운 반응을 낼 수 있을까? 솔직히 저 모르겠어. 뭐 이거 한국의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 성향일 수도 있는데 넘버라이의 뭐는 되게 좀 여러모로 신비스러운 음악이다. 그리고 힙합, 랩 음악, R&B 이런데 이 그룹이 꽤나 진심이다. 이런 것도 영상 보면서 느낄 수도 있고.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